자, 그 다음 단 하겠습니다. 시고로 이름으로 명군이 제민지산호대. 이름으로 현명한 군주가 제민지산호대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산업체죠. 백성들의 재산을 그 제어하되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되 필사 앙족이 사 부모하며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위로 앙자는 우러를 앙자니까 위로예요. 위로 부모 섬기는 데에 풍족하게 하며. 그러니까 위로는 부모 섬기는 데 넉넉하게 해주며 부족이 흉 처자하야 아래로는 그런 뜻이죠. 부자는 숙일 부자지만은 아래로는 좋게 처자식들을 기르는 데 충분하게 해서 낙세에 종신 포하고 낙세는 풍년이 드는 때를 낙세라고 그래요. 풍년이 드는 해에는 종신 포하고 종신이라는 건 뭡니까? 몸을 다 할 때까지니까 몸 다 할 때까지 배불리 먹는다는 건 뭡니까? 속된 말로 배불리 먹고 배불리 먹고 흉년에 면허 사망하나니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사망하는 데서는 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옛날에 이 뻔해뻔지 아닙니까? 곡식을 이게 생산을 할 수 없을 때 없도록 자꾸 전쟁을 하니까 뭐를 심지도 못하고 뭐 뻔할 거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 나고 또 이게 전쟁의 굶주리다 보면은 곡식이 제대로 연글기도 전에 베어다가 먹고 이게 이제 또 이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 춘추를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참 치사한 방법이에요. 이웃나라에 곡식들이 싹이 이만큼 올라올 때 되면 그거를 군사를 풀어서 싹 목을 싹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냥 정말 농사를 잘 졌어도 흉년이 들게끔 굶주리게끔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그렇게 안 되고 실제로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망친다 해도 국가에서 비축을 해서 먹고 죽지는 마 이렇게 사망해서 면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지금 말하면 실업자 수당 뭐 이런 건가요? 아무리 직업이 없다 해도 먹고 사는 돈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 다음에 구이 지선고로 그런 다음에 그 백성들을 이게 원래는 말을 몰고 간다는 말 몰 굿자인데 사람들을 그쪽으로 좋은 쪽으로 선행을 하는 쪽으로 가도록 하기 때문에 민지 종지야 경하니라 백성들이 그를 따라가기가 가벼웠다. 그 뭡니까? 쉬웠다 이거죠. 이게 원칙이다 이거죠. 그죠? 원칙이다. 경은유 이하라. 경이라는 것은 쉽다라는 뜻이다. 가볍 이게 거성으로 쓰이면 쉬울 이자로 쓰인 거죠. 차는 언 민유 상산이 유 상심야라. 이것은 요 대목은 백성들이 상산이 있게 되어서 항심이 있는 그 실경을 표현한 자리예요. 근데 현재 상태는 그 다음 단이에요. 금야의 제 민지 산호대 지금 이제 제 나라에 와서 보니까 이렇다 이거죠. 지금 제 민지산 백성들의 그 산업 그거를 한번 만든 거를 보니까 앙 부족이 사 부모하며 위로는 부모 섬기는데도 부족하고 예전에 저 앞에 나왔었잖아요. 그 50세 되신 분 70대 되신 분들은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잡수셔야 되는데 고기는커녕 피죽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산업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도둑질하러 가는 수밖에 없지요. 또 부족이 흉 처자야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르는데도 부족해서 낙세에 종신고하고 풍년이 드는 해도 죽도록 고생만 하고 참 생각해보세요. 거기에 제 자신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머리끝이 쓰고 화가 나는 일이지. 흉년엔 불면허 사망하라니 흉년이 드는 해에는 수십 명 수천 명씩 가서 죽는다 이거예요. 굶어 죽는다 이거. 그렇게 되니 차유 구사이 공불섬 이연이
이렇게 되면 오직 구사, 죽음의 경지에서 그 구하려고 죽는 데에서 빠져나오는 데도 오히려 부족하지요. 섬자가 넉넉할 섬자인데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죽음에서부터 구해오는 것도 넉넉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니 해가의 치 예의 제리요. 해자는 어느 해자, 어찌 해자요? 가자는 결을 가자니까 어느 결월에 예와 의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예와 의를 공부할 수 있겠는가? 저 위에 나왔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예와 의를 알게 되면 임금을 위해서, 어른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되고 다 저 국가를 위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 거를 아는 것이 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나라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쁘고 풍년이 들 때도 죽도록 고생만 하고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데 그치고 흉년이 들 때는 동네에서 이 집 저 집 굶어죽는 사람들 많이 생긴다 이거죠. 그럴 때 어느 철년에 거기서 예의를 가리키고 뭘 가리키겠냐 이거죠. 섬자는 넉넉할 섬자예요. 풍족할 족자의 뜻과 같다. 자는 소위 무상산이 무상심자야라. 이것은 이른바 상산이 없어서, 그죠? 상심이 없는 그 실경을 이렇게 표현한 거다. 왕욕 행지 즉 합반기 본의니 있고, 현재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니까 임금께서 한번 행해 보시려고 하면, 왕도정치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면 합자가 어찌 아니할 합자예요. 어찌 아니 그 근본으로 되돌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십니까? 그 근본은 딱 하나다 이거예요. 뭐요? 백성을 우선 굶주림에서 면하시게 하는 정책. 두 번째는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합이라는 것은 하불입니다. 이건 꼭 좀 알아두세요. 자주 나오면서도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더 매력 있어요. 어찌 아니할 합자야. 3인유 상산자는 백성들로 하여금 상산을 갖게 한다는 것은 우발정시인지 분야라. 그게 바로 인정을 베푸는 기본이 된다. 그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밑에 보인다 이거죠. 설현 하문하니라 아랫단에 보인다 이거죠. 시코론 명군이 제빈지 상후대 필상주기 사부모하면 부족이 흉처자야 낙세의 중신포하고 흉년의 면허 사망하나니 연후에 구이지선구로 인지종지야 경하니다. 경은 유이하라 자는 언빈유상산이 유항신야라. 금야의 재민지상후대 앙부주기 사부모하며 부풀주기 흉처자야 낙세의 중신고하고 흉년의 불면허 사망하나님 자유구사이 공불섬 이연이 해가의 치예의 제리요. 섬은 족야라 차는 수위
부상산이 부상심자야람 왕욕행지즉 합판기푼은 있고 합은하풀야라 사민요 상산자는 오 발정신지 본이라 설현하문하니라.